아하. 밸런스를 잘 맞춰서 좀 잘 드셔야 되니까. 오, 야야야야. 보쌈 좋죠. 보쌈. 아유, 조개 이런 거 좋잖아요. 아, 좋죠. 이건 뭐 무조건 맛있는 건데. 사실은 저희 남편이 완전 육식 위주의 식단이었어요. 그리고 인스턴트도 되게 좋아하고. 좀 바꿔야 되겠다. 네. 근데 저는 채식이나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남편 또 전혀 잘 안 먹어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 치료받으면서 식단을 좀 바꿔줘야겠다. 그래서 채식도 좀 맛있게. 맞아. 네. 이때는 무조건 아내 말 들어야 돼. 네. 이야, 아, 미나리, 아, 미나리 좋습니다. 미나리 좋아. 채식 해독에 좋잖아요. 네, 해독에 좋죠. 네. 너무 좋다. 아, 저런 게 정말 맛있죠. 아, 맛있을 것 같아, 진짜로. 우와. 진짜 잘한다. 진짜 맛있겠다. 나물 무치는 거 보니까 요리 실력이 진짜 꽤 되시는 것 같은데. 우와. 우와, 비주얼이야. 완전 진짜 파는 보쌈 같아요. 근데 보쌈에 뭐 우거지 같은 거를 드세요? 아니요, 파를, 쪽파를 통째로 넣어서 삶았어요. 약간 이제 뭐 채소 많이 좀, 네. 채소 많이 먹으라고. 내가 오늘 음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또 한 번에 확 바뀌면 또 고기 있네? 네,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고기를 일단 넣기는 했어요.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인데? 이걸 한번 먹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더 여기 가는 된장, 걸로 된장, 일단 오늘 한번 눈동자 흔들려 나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우와 네. 맛있겠네 진짜 음식 잘한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이거는 뭐 이게 진짜 맛있어 요리사다 거지. 요리사 그냥 우와 이거 맛있겠다 와.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. 이거는 건강에 너무 좋지. 그래, 양배추는 최고예요. 네, 일부러 잘 진짜, 먹을 수 있게. 저거 맛있죠? 사실 뭐 한 접시 가도 많이 나오는 거. 그러니까요. 근데 저게 맛있어요, 또 먹어보면. 맛있어, 또 맛있어. 와, 대박. 아, 너무 예쁘다. 와, 와 맛있겠다. 짜자잔. 학교 다녀왔습니다. 짜자잔. 귀여워. 야, 넌 뭐야? 같이 오는구나. 아, 귀여워. 아빠! 이 집안의 전통이네. 누군가가 오면 안아줘야 되는 게. 야, 무조건 현관으로 나가서. 그렇죠, 나가서 맞아줘야 되는 거야. 아빠! 너무 좋아. 와, 짱이다. 이렇게. 그래. 저건 우리 집도 도입해야겠다. 아 우리 집도 저도 이제 방에서 좀 나가보려고 많이 꺼내는데. 아 이거 거실까지만 보니까 나가고 거실까지만 좀 나와주세요. 앞에까지 나갈게요. 그래. 일단 완전 진기성창인데. 손 닦고 오세요. 와. 야. 야 진짜 한상 제대로 떡 차렸다.